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지원입니다. 자, 평가단 19회네요. 이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이제 한 4주 동안은 최근에 나왔던 감정평가 문제에서 두 단원씩 우리가 이제 총론 경제론, 그다음에 시장론 정책론, 그다음에 투자론과 금융론, 개발관리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두 단원씩 묶어서 총 10문제씩 4주 동안에는 감정평가에서 나왔던 감정평가 시험에서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과는 지문이 조금 다르고 좀더좀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는 문제를 끄집어서 한번 우리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죠. 토지의 분류 및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필지는 법률적 개념으로. 자, 필지는 우리가 등기법에서 등록, 등기 단위로 사용되니까 등기법상에서 중요한 법률적 개념이죠.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순이 비슷한 일단은 토지다. 자, 법률적 개념인 건 맞는데 뒤에 이제 보니까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것이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비슷한 가격의 한 덩어리의 토지는 획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필지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없네요. 자, 두 번째, 후보지. 우리가 후간이 내니까 자, 후보지는 용도 지역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라 그러죠. 자, 용도 지역인 택지, 농지, 임지 지역.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우리가 감정평가 사항에서 분류하는 용도 지역은 택지, 농지, 임지 세 가지가 있죠.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전환 중에 있는 지역의 토지이다. 자, 2번은 옳은 지문이고. 자, 3번에 나지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한 필지 내에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다. 즉, 건폐율 용적률에 의해서 한 필지에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는 나지가 아니라 우리가 공지라고 하죠. 그래서 건폐율이 상향됐다라는 건, 건폐율이 커졌다는 건 바닥 건물을, 건물 면적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건축 규제가 완화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넓게 지면 공지는 줄어든다. 그래서 건폐율과 공지의 면적은 반대로 움직인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자, 4번에 보니까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 형성 요인, 우리가 형, 일지계,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었죠. 자, 일반 요인은 같은 나라에 있으니까 같은 나라에,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우리가 볼 거니까 일반 요인은 굳이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중에서 자, 얘들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 자, 지가의 공시를 위해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우리 맨 마지막 학개론 뒷부분 단원이. 그래서 표준지, 공시, 지가라는 게 있는데 자, 공시, 지가. 지가를 공시하기 위해 선정한 토지는 표본지가 아니라 표준지라고 하죠. 자,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 조사를 위해서 선정한 대표성 가진 토지를 표본지라고 하고, 지가 공시를 위해라고 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떠올리면서 지가 공시를 위해 선정한 토지는 표준지라고 해야죠. 자, 5번에 보니까 자,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택지 이용의 최원만권의 토지다. 맨 바깥쪽의 택지를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건 한계지라고 하죠. 한계지. 자, 한계지는 중요한 건 택지의 맨 끝에, 맨 외곽에 있는 택지를 한계지. 그러니까 택지도, 자, 한계지는 택지에 해당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고, 우리가 공한지라고 얘기하면 도시 토지 중에서 이용하지 않고 지가 상승을 바라면서 투기한 이 토지를 공한지라고 하죠. 바람직하지 않게 이용하지 않는 토지, 공한지. 자, 옳은 건 2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나머지는 다 틀렸고. 자, 두 번째 보죠.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속성은 물리적 개념에 해당한다. 맞죠? 물리적, 기술적 개념. 눈에 보이는 유형적 개념이죠. 유형적 개념으로서 위치, 공간, 자연, 환경이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자, 부동산의 절대적 위치는, 자, 절대적 위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부동성에 의해서 물리적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자, 물리적 위치. 자, 상대적 위치는 주변 환경에서 변할 수 있는 경제적 위치를 얘기하고, 절대적 위치는
변하지 않는 물리적 위치를 얘기하죠. 자, 부동성에서 비롯된다. 맞는 얘기죠. 자, 토지는 생산의 기본 요소이면서 생산의 기본 요소라는 건 생산 요소, 생산재라는 얘기죠. 자, 생산 요소가 되면서 동시에 소비재이다. 맞죠? 토지는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는 데 이용하는 생산재이기도 하고, 예를 들면 주택을 만드는데 토지가 생산재죠. 직접 사용도 하는 소비재가 될 수도 있죠. 자, 협의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서, 협의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이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이라고 하죠. 합쳐서 광해부동산이라고 한다. 맞는 얘기네요. 자, 부동산의 법경기 측면에 결합한 부동산의 개념을, 자,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에 이렇게 부동산의 개념을 볼 때 이거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하죠.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의 부동산. 자, 1번 문제 중에서 총론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처음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떼어놓지 못하고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질 때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하고, 부동산의 개념을 법경기 측면으로 보는 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이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자, 2번에 5번이 틀렸고, 자, 3번에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맞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암기 코드 중에 하나가 외부 지역 부인이 경합한다. 이렇게 암기 코드가 있는데, 자, 이 부자가 부동성이죠. 부동성이라면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지역화, 국지화, 그다음에 인접성과 관련이 있고,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경제적 감가, 적합의 원칙. 자, 경제적 감가와 적합의 원칙은 외부 환경과 적합해야 올바른 가치 형성된다가 적합의 원칙이고, 적합의 원칙에 위배됐을 때 감가가 일어날 건데, 이때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않아서 감가가 일어나는 걸 경제적 감가라고 하죠. 자, 지역이 나오면 다 부동성이죠. 지역 분석, 지역화, 국지화 다 부동성. 자,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자, 용도가 다양하니까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된다. 자, 최유효 이용은 토지를 이용할 때 여러 용도가 있다 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좋은 용도를 찾아서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용도의 다양성.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만들 수 없어서 귀한 토지니까 토지를 소유할 때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 부증성과 용도의 다양성이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되죠. 감정평가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지문이기도 해요. 자, 옳은 지문이고. 자, 영속성은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장기적 배려를 필연적으로 고려하게 한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부동산을 개발, 관리할 때 먼 미래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장기적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장기적 배려해야 되는 것도 역시 두 가지가 있죠. 영속성도 장기적 배려를 필요하게 하는 거고, 한번 부동산은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걸 비가역성이라 그러죠. 비가역성에 의해서도 장기적 배려의 근거가 될 수 있죠. 자, 4번에 보니까 합병 분할의 가능성은 토지를 합치거나 쪼갤 수가 있죠. 토지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토지의 이행과 전환은 뭐냐면 용도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대표적으로 후보지나 이행지 같은 거죠. 이행지도 용도를 바꾸는 곳 있는 전환 중에 있는 토지니까. 용도 전환이 가능한 건 합병 분할 가능성이 아니라 용도가 하나가 아니라 토지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용도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토지를 만든 게 아니라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토지 양을 늘리는 걸 경제적 공급이라 그러죠. 그래서 용도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합병 분할의 가능성이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에 의한 거다라고 나와야죠. 자,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토지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나와야죠. 4번이 틀렸네요. 자, 개별성에 의해서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모두 똑같다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성에 의해서. 그다음에 부동산 상품 간에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하다. 개별성에 의해서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죠. 대체가 제약된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맞는 얘기네요. 틀린 건 4번이 틀렸고. 자, 4번 보죠.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토지는 물리적 형태로서의 지표면과 함께 공중 지하 공간을 말한다. 맞죠? 우리가 토지는 항상 부동산 활동이나 토지 소유권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지표와 공중 지하까지를 포함하고 있죠. 이거 우리가 지표 공중 지하를 합쳐서 3차원 공간이라고 하고 3차원 공간 이걸 입체 공간이라고도 얘기하죠. 입체 공간으로 이해한다라고 해석했었고 자 부동산 활동은 3차원 공간 활동으로 지표 공중 지하를 얘기하는 거죠. 자 농촌 지역에선 주로 경작을 할 거니까 자 농촌 지역에선 주로 지표 공간이 활동의 중심이 되고 맞죠? 주로 경작하는 걸로 농촌에서는 토지를 이용할 거니까 자 도시에서는 주로 이제 건물을 높게 지어서 토지를 이용하죠. 건물을 지어서 도시 토지는 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개발한다는 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입체 공간이 활용되는 중심이 된다. 입체 공간이란 건 지하도 그다음에 지표도 그다음에 공중까지도 이용한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는 건물 지으면서 높게 깊게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입체 공간이 활용될 수 있다. 맞는 얘기네요. 자 지표권은 자 지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토지 소유자가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자 토지와 해면 바다의 토지와 해면 바다와의 분계는 즉 분계 경계점이죠. 최고 만조시의 분계점을 표준으로 한다. 맞는 얘기예요. 이걸 최고 만조시 즉 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의 이 선을 경계로 한다라는 거고 자 4번에 보죠. 지중권 또는 지하권 나왔는데 같은 말이에요. 자 지하권을 지중권이라고도 해요. 자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으로부터 이익을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맞죠? 이때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용수권이라고 하는데 용수권은 이에 포함된다가 아니라 용수권은 지표에 흘러다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를 용수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용수권은 지하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지표권에 포함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자, 이 지문이 이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감정평가서 문제에서 많이 실수했던 부분이었어요. 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용수권은 지표에 흘러다니거나 지표에 고여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니까 지표권에 해당된다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었죠. 자, 지하권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건 지하에 있는 지하수는 권리가 인정되지만 미채굴 광물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한대로 지하가 아니라 한계심도 이내까지만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가 미친다라고 배웠던 내용이었죠. 자, 5번에 공중권인데 자, 개인 권리가 인정되는 건 사적 공중권이고 그 이상은 공적 공중권, 나라 거죠. 개인의 권리, 토지 소유권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공적 공중권은 자,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공간을 자,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즉 사적 공중권 이상의 공중공간을 공공기관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항공기 통행권, 전파의 발차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맞죠? 사적 공중권에 가장 중요한 건 뭐 조망권, 일조권이 있는데 용적률, 공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용적률이 사적 공중권에 해당되고 그 이상인 건 공적 공중권이죠. 공적 공중권에는 항공기 통행권, 전파 발차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용수권은 지표권에 해당된다. 지표에 흘러다니는 물을 끌어쓸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4번이 이게 처음 나왔던 지문이었고 감정평가사에서도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감정평가사의 문제가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지문이에요. 자, 5번 보죠. 수요와 공급함수가 A에 자, A시장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자, B시장에서는 이렇게 나왔대요. 거미집이론에 의한 A시장과 B시장의 모형 형태의 연결을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거미집이론에서 우리가 무슨 모형이냐라고 했을 때 자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이것도 수렴형이고 공급의 기울기가 커도 이것도 수렴형이죠. 그래서 수렴형이 되는 조건이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이렇게 외웠어요.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크면 수렴형이다. 함수식이 주어질 때는 자 함수식으로부터 기울기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기울기의 크기를 구해서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이걸 우리가
수렴형이다라고 판단하겠죠. 자, 기울기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함수식에서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값을 쓰는 것이 이게 기울기의 크기예요. 자, 크기라고 나오면 절대값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부호 무시하고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이렇게 해서 기울기 크기를 정해서 자, 공급계 수유값보다 공급계 기울기가 크면 수렴형, 반대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자, 한번 보죠. 자, 수요함수고 공급함수네요. 이 QD라고 나오면 수요함수를 얘기하고 얘는 공급함수고 자, 기울기 크기를 우리가 계산해보면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니까 1이 생략된 거죠. 그러면 기울기 크기는 1분의 1이고 자, P의 개수가 2분의 1인데 0.5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공급의 기울기는 얘는 1이니까 0.5분의 1 하면 2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공급의 기울기가 크니까 1이고 얘는 2니까 자, 얘는 수렴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자, A는 수렴형이고 B를 보니까 자, 수요함수고 얘는 공급함수죠. P의 개수가 0.5니까 수요의 기울기 크기는 0.5분의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1이니까 얘가 2가 될 거고 자, 공급의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 2, Q의 개수 1이니까 2분의 1이라고 하겠네요. 자, 그러면 수요가 크죠. 공급이 크면 수렴형인데 공급이 작으니까 얘는 발산형 이렇게. 그래서 답은 5번에 5번. 우리 거미집이론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보너스로 여러 번 나왔던 거고 최근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출제자는 보너스로 주기 위한 문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잘 연습해서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로 확정 지어야 돼요. 자, 6번 보죠.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자, 기울기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값은 자, 기울기의 크기가 클수록 그럼 많이 세워져 있다는 얘기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진다. 맞죠? 세워지면 비 내린다라고 외웠어요. 세워지면 비탄력이니까 자, 탄력성이 작아진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건 우리가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를 따져보는 정량적 개념이라 그랬어요. 양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중요한 거예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이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탄력이니까 양이 적게 변한다는 거죠. 가격 변화율과 수요, 양의 변화율 중에 양이 적게 변해야 돼요. 그래서 얘보다 얘의 변화율이 더 작다라고 나와야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네요. 자, 탄력적이면 양의 변화율이 큰 거고 비탄력이면 양의 변화율이 작은 거예요. 자, 3번 보니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은 비탄력이죠.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경우죠. 자, 비탄력일 때 자, 전체 수입을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암기했던 게 있었어요. 비탄력일 때는 고가가 유리하다 이렇게. 자, 그래서 고가로 팔아야 전체 수입이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임대료가 상승하면 고가죠. 고가 가격이 상승하면 전체 수입은 증가한다. 유리하다. 맞는 얘기죠. 비탄력일 때 비싸게 팔아야 전체 수입이 증가한다. 맞는 얘기고. 자, 대체재가 많으면 수요의 탄력성은 커진다. 맞죠? 우리가 탄력성의 지문이 나오면 수요는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공급은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웠던 것이 세수주장 비싸용이었죠. 비싸용. 자, 세분화할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주거용이 상공업용보다 장기가 단기보다 비싼 사치품이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세수주장 비싸용 탄력성이 클 조건을 이렇게 외웠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용도전환 가능성이 클수록 용도전환이 가능한 건 용도가 다양하다는 거죠. 수요의 탄력성은 커진다. 맞는 얘기네요. 자, 우리 시험에서도 탄력성이 커지는 조건, 탄력성의 기본적인 정의는 거의 매년 나오고 있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야 되고 자, 3번처럼 이렇게 탄력성을 활용하는 문제 자, 전체 수입은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팔아야 유리하다. 자, 비고가 이거 우리가 탄력성이 활용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걸 배웠어요. 비가 더 고가여서 부담이 크다 이렇게 외웠는데 자, 비탄력적일 때는
양이 덜 변하니까, 양이 덜 변하고 가격이 더 변한다. 탄력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균형점 이동에서 더 변하는 것과 덜 변하는 걸 구분하는 내용이었고, 자, 전체 수입은 비탄력일 때는 고가로 팔아야 유리하다는 거고, 조세 정책에서는 비탄력적인 대상이 조세 부담이 크다, 이렇게 외웠던 거였어요. 그래서 비가 더 고가여서 부담이 크다. 물론 공부를 해서 문제를 풀겠지만 우리가 시험장에서 너무 초조하고 긴장한 나머지 공부했던 게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또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잠깐 의심스러울 내용이 있는데 이럴 때 암기 코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게 정확히 맞다 틀리다 자신감을 가지고 답을 체크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암기 코드 같은 건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틀린 건 2번이 틀렸고, 자, 7번 보죠. 단기 공급 함수는 Q는 300 이렇게 나왔고, 장기는 이렇게 공급 함수가 나왔고, 자, 수요는 장단기 동일하게 이렇게 나왔대요. 자, 그럴 때 단기에서 장기로 갈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자, 기본적인 문제죠. 균형량과 균형 가격의 변화를 물어볼 때. 자, 근데 이제 얘가 독특한 함수죠. 자, 단기의 공급 함수를 보니까 Q는 300이다. 자, 그러면 양은 항상 300으로 일정하다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Q는 300이다. Q는 언제나 300으로 일정하다. 양이 일정한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양이 일정하니까 우리가 수요 함수나 공급 함수에서 양이 일정하려면 여기는 가격이고 여기는 양이니까 좌우로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좌우로 움직이지 않는 건 이거죠. 완전 비 내리는 거. 그러면 얘 점들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할 수 있는데 감소하거나 양이 증가할 수는 없어요. 이 수직선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완전 비탄력, 완전 비 내린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자, 그래서 Q는 300이라는 건 완전 비탄력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올해도 역시 꼭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놔야 돼요. 자, 어찌되거나 자, 단기를 보니까 단기에는 공급 함수가 Q는 300이고, 자, 이건 공급 함수를 얘기하고, 자, 수요 걸 보니까 자, Q는 400 마이너스 2분의 1P 이렇게 나왔고, 자, 장기로 넘어갈 때, 자, 공급 함수는 변했대요. 이렇게. 자, Q는 P 플러스 250 이렇게 변했고, 자, 수요 함수는 장단기 동일하게 똑같이 Q는 400 마이너스 2분의 1P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이때 균형과 이때 균형을 각각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면, 자, 단기 공급 함수가 Q는 300이니까 얘는 언제나 양이 300이에요. 균형일 때도 당연히 균형량이 300이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양이 300이니까 균형일 때도 양이 3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균형량 300일 때 나오는 P의 값이보다 균형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균형 가격을 구해 본다라면 300는 400 마이너스 2분의 1P니까, 자, 2분의 1P를 넘기면 플러스 2분의 1P가 되고,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300이니까 10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론 P는 2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단기일 때 균형량은 300이고, 균형 가격은 200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장기로 넘어가서, 이때 마찬가지로 균형이라면, 균형일 때는 양이 똑같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우변도 똑같다고 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P 플러스 250은 400 마이너스 2분의 1P. 자, 여기에 2분의 1이 있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제 계산기로 계산할 거니까. 그럼 얘를 넘기면, 자, 플러스 2분의 1이 되니까, 자, 얘는 0.5를 얘기하는 거죠. 0.5로 계산해도 괜찮아요. 마이너스 0.5가 넘어가면 플러스 0.5니까, 자, 1.5P가 될 거고, 얘를 넘기면 15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50 나누기 1.5 하면 되겠죠. 자, 150 나누기 1.5를 하면, 나누기 1.5 하면, 아, 네, 100이 되네요. 암산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죠. 150 나누기 1.5니까 P는 100. 자, 그러면 균형일 때 가격이니까 균형 가격이고, 여기에 균형 가격을 10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양이 이게 균형량이 되겠네요. 그러면 100 플러스 250이니까 Q는 35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균형 가격은 200에서 100으로 100이 하락하고 균형량은 300에서 350으로 50이 증가했다. 자, 그래서
자, 균형량은 100이 감소하고 균형 가격은 100이 감소하고 균형량은 50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제 감정평가사에서는 이렇게 자, 2분의 1이 나왔는데 0.5로 놓고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이것을 0.5로 놓고 그럼 0.5로 논다라면 넘기면 0.5p는 여기에서 0.5p는 100이니까 100 나누기 0.5 하면 똑같이 p는 200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분수로 나왔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자 8번 보죠. 유량의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암기했던 게 절량이 있었죠. 자 절량은 제자가 통부인 이렇게 외웠어요. 제자가 통통한 부인이다 이렇게 자 재고, 자산, 자본, 가격, 가치, 통화량, 부채, 인구수 이렇게 나왔죠. 자 그리고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자 절량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절량이라고 찍으면 안 되고 만약에 절량이 변하는 값과 연결되어 있으면 인구 변동분이다 또는 뭐 가치 상승분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죠. 자 그럼 얘는 절량이 변하는 값과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절량이 변하는 값들은 이런 것들 절량의 변동분이라고 하는데 절량이 변하는 값이 나오면 이건 절량이 아니라 유량 개념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꼭 기억해놔야 돼요. 제자가 통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절량이 아니라 이 절량이 변하는 값과 같이 붙어져 있으면 유량이 된다. 자, 일단 절량을 없애보죠. 제자가 통분이니까 재고를 보니까 없고 자산이 있네요. 얘는 절량. 자, 그 다음에 자본도 있네요. 얘도 절량. 그 다음에 가, 가격이죠. 평가의 감정평가의 가액은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도 절량. 제자가 통, 통화량도 절량이죠. 자, 부채는 없고 인구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근데 보니까 여기에 재고주택 공급량이라고 나왔어요. 원래 수요량 공급량은 유량 개념인데 재고주택 공급량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존재하는 주택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고 나왔으니까 얘도 절량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의 공급량은 주택의 공급량을 얘기할 때는 신규 주택 공급량 이렇게 나오면 얘는 유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재고 주택 공급량이 나오면 얘는 절량 개념이다. 절량이고 자 인구라고 나왔지만 인구가 증가량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얘는 절량이 변하는 값이니까 유량 개념이라고 봐야죠. 유량이고. 자, 유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입과 지출, 수요량, 공급량이죠. 소득은 수입이니까 얘도 유량. 그래서 얘는 소비니까 수요, 수입, 지출, 지출을 얘기하는 거죠. 얘도 유량. 그래서 유량은 수입, 지출, 수요량, 공급량인데 여기에 재고주택 공급량이 나왔으니까 절량 개념이고 자, 절량이 변하는 값과 붙어져 있으면 유량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량은 총 3개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만 살펴본다라면, 자, 인구가 들어가면 절량인데, 자, 절량이 변하는 값과 나와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유량이 된다. 중요한 지문이고, 자, 원래 그냥 수요량 공급량 나오면 유량인데, 주택 수요량 공급량에서 여기에 재고주택 이렇게 나오면, 쓰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쓰고 있는 주택량, 존재하는 주택량을 얘기한다. 그래서 재고주택 나오면 절량 개념이다. 이것도 주의해야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량이 나오면 유량은 수입과 지출을 얘기하고 이걸 합쳐서 우리가 수지라고 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을 얘기하죠. 수요 공급이 일어나면 거래가 나타나니까 거래량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했죠. 유량은 수요 공급, 수입 지출 이렇게. 자, 수입과 지출을 얘기하는 거죠. 소득 소비는 수입과 지출.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해석할 것이 절량이 변하는 값과 붙어져 있으면 유량이 된다. 자, 역시 이 문제도 좀 어렵게 출제됐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이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된 적은 없지만 감정평가사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올해 만약에 출제자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좀 어렵게 낸다고 한다면 이렇게 유량과 절량을 구분할 때 자, 이렇게 함정을 좀 더 두 개 같은 걸 넣을 수 있으니까 유의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봐야 되겠네요. 자, 9번에 보죠. 수요 소득, 수요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나오고
자,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고, 그다음에 소득이 변했고, 오피셀 가격이 각각 3% 상승할 때, 자,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 변화는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자, 아파트의 전체 수요량.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의 수량이 변할 거고, 소득이 변해도 수량이 변할 거고, 오피스텔 가격이 변해도 수량이 변할 거예요. 자,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대체재 관계니까, 이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러니까 아파트의 수량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세 가지에 의해서 전체 수량이 얼마나 변했냐? 자, 이건 공인중개사 시험의 문제인데, 자,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냐? 전체 수요량이 얼마냐? 자, 이걸 하려면 아파트의 가격에 의해서 변한 아파트의 수요량도 알아야 되고, 자, 소득에 의해서 변한 아파트의 수요량도 알아야 되고, 다른 재화, 오피스텔이죠. 대체재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얼마나 변했는지 이걸 따져서 각각 전체를 더하면 아파트의 총 수요량이 나오겠네요. 자, 이때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아파트의 수량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해주면 되고, 소득에 의해서 변한 수량을 구하려면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을 곱해주면 되고, 다른 재화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수량을 알려면 다른 재화 가격 곱하기 교차 탄력성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끼리끼리 곱해주면 되더라. 곱해주는 건 어렵지 않죠. 각각 3%씩 상승했으니까 가격 탄력성 이렇게 0.6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1.8%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자, 소득 탄력성과 3%를 곱하면 얘는 1.2%. 그다음에 교차 탄력성 0.5니까 이렇게 곱하면 1.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끼리끼리 곱한 값을 구했는데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보니까 3%씩 각각 상승했다고 나왔어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비싸면 아파트를 안 산다. 이렇게 아파트가 1.8% 감소할 거고, 자, 소득이 늘었으니까 3%씩 모두 다 늘었던 거죠. 증가했다니까. 소득이 늘면 얘를 보니까 정상재라고 나왔어요. 그럼 돈 벌면 산다. 이렇게 되겠죠.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산다. 될 거고, 자, 다른 재화 가격이 비싸졌는데 아파트와 다른 재화는 대체재 관계예요. 오피스텔 가격이 비싸졌으면 오피스텔을 안 산다 되겠죠. 오피스텔 안 사는데 대체재 관계라면 아파트를 산다라고 나와야죠. 자, 오피스텔 안살때 아파트 산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얘는 같은 방향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2.7% 증가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얘하고 마지막 더 더하면, 자, 1.8은 줄어들고 2.7은 증가하니까 0.9가 남겠죠. 0.9가 증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2.7을 우리가 해석하면 1.8% 증가, 0.9% 증가 이렇게 나눠서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된 것은 없어질 거니까 남는 건0.9% 증가 이렇게 남겠죠. 0.9% 증가. 자, 출제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니까 사실 설명하는데 이렇게 좀 제가 식을 썼지만 여러분 문제 풀 때는 끼리끼리 곱해서 끼리끼리 곱하면 1.8, 1.2, 1.5 이렇게 방향을 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안 산다. 수요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산다. 다른 재화 가격이 비싸면 다른 재화 안 사고 해당 재화 아파트를 산다. 이렇게 방향 정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0초 내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니까 연습 많이 하셔서 나오면 나올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풀어내야 되는 계산 문제여야 돼요. 자, 10번 보죠.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탄력성에 따른 균형점 이동인데, 자,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나왔지 증가했다 감소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수요 곡선은 일정한 거예요. 다만 일정한데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이제 균형점 이동을 찾을 때 공급 감소하고 수요가 일정하면 일정한 건볼 필요가 없고 공급 감소에서 균형점의 이동이 일어나겠죠. 감소니까 양은 감소 이렇게 쓸 거고, 공급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자, 이때 더 변하는 것과 덜 변하는 게 있는데, 자, 비탄력적이라고 나왔어요. 비탄력적이면 탄력성은 양이 많이 변할수록 탄력성이 큰 거예요. 비탄력적이면 양이 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변하는 것과 덜 변하는 걸 구분할 때 탄력적이면 양이 더 변하고 비탄력이면 양이 덜 변한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 비탄력적이니까 양이 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더 변하는 거고 자, 이걸 이제 해석하는 거죠. 자, 양이 나왔네요. 양은 감소하는데 덜 감소하니까 덜이라는 것은 작게를 얘기하고 더라는 말이 크게를 의미하는 거죠. 더 크게가 아니라 더 작게. 이때 더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덜을 의미하거나 작게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우리가 경제론에서 가장 어렵게 공부했던 내용이고 지금쯤이면 자 이렇게 균형점에 이동해서 탄력성의 활용을 통해서 더 변하는 거, 덜 변하는 거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오면 답으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니까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두 번째 보죠.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선이고 무조건 가격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변하지 않고 완전 탄력적이면 무조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일정하고 변하지 않다는 것은 일정하다라고 표현하고 또는 불변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나머지 가격 말고 양은 이제 공급 증가에서 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증가면 무조건 양은 증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역시 공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가 없어요. 공급은 일정하다. 수요 증가하고 공급 일정한다. 이 탄력적인 건 나중에 해석할 거고 그럼 균형점을 이동해서 수요 증가고 공급 일정하니까 수요 증가에 의해서 자 증가니까 양은 증가. 수요 증가면 가격 상승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균형점 이동은 수요 증가에 의해서 이때 이제 탄력적인 거에 의해서 더 변하는 거 덜 변하는 걸 구분해야죠. 탄력적이면 양이 더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더 가격은 덜 이렇게 더라는 말은 크게를 얘기하고 덜이라는 말은 작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은 가격이 나왔네요. 상승하는데 덜이니까 어떻게? 작게. 작게 맞네요. 얘는 맞고. 물론 이제 1번 보기에서 틀렸으니까 땡큐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이제 해설 단계니까 나머지 다 해석을 해보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1이면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얘는 가격을 올리 팔든 내려 팔든지 간에 전체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죠.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또는 상승하더라도 하락하든 또는 상승하든지 간에 전체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전체 수입 얘기할 때, 임대료 수입 얘기할 때, 자,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로 팔아야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럼 비탄력일 때는 저가로 팔면 불리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 고가로 팔면 불리하고 반대니까 저가로 팔면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총수입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도 잘 정리해놔야 되고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 자 둘 다 변했는데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양이 증가하고 양이 감소했는데 자 누가 더 많이 변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양은 알 수 없다. 양의 변화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가격을 보면 수요 증가면 상승, 공급 감소도 가격 상승이니까 둘 다 가격을 올린 거죠. 둘 다 가격을 올렸으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맞는 지문이겠네요. 자, 균형점의 이동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던 거고 자, 틀린 건 1번이 틀렸죠. 자 이렇게 두 단어를 묶어서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던 부동산 원론의 문제를 제가 좀 부동산 학개론과 가장 연관이 깊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끄집어내서 두 단어씩 우리가 한 4주 동안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총론과 경제론을 받고 다음 주에는 시장론과 정책론에 있는 감정평가사 문제를 끄집어내서 열 문제를 중요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힘내시고 남은 기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이 이제 원서 응시원서 접수하는 날이었는데 이제 접수했으니까 마음을 다시 다잡고서 열심히 공부 다시 해서 올해 꼭 합격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꾸준히 즐겁게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요. 고생하셨습니다.